네, 안녕하세요. 대전 찐도배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빌라 도배 시공 의뢰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견적 안내차 들어왔는데요. 방은 총 3개. 네, 평형으로는 뭐한 14평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들어왔는데, 방이 3개라서 뭐 작업 면적, 작업량은 조금 더, 네, 안내해 주신 평형수보다는 작업량이 많아 보이고요. 뭐 기존 벽지는 합지로 붙어 있고, 도배된 지는 좀 오래됐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방두 개, 이제 호실에서는 이제 곰팡이 부분,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도 도배가 이제 된지 오래됐기 때문에, 네, 이제 누렇게 지금 변색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뭐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도배를 하고 있지만, 손이 좀 가는 철거 부분의 작업량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 이렇게 내려와서 보시면 뭐 벽지 들뜬 거도 그렇고 하단에는 또 단열 벽지를 네, 또 시공을 해놨습니다. 단열 벽지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적으로 곰팡이가 보여진다는 거는 네, 안쪽 벽면에도 벽체에도 곰팡이가 심화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뭐 마지막 도배사 부분은 뭐 셀프 도배를 했거나, 네. 뭐 대충 도배를 했거나인데, 이렇게 지렁이가 꼬물꼬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정배솔질을 안 했습니다. 네. 셀프 도배를 했지 않을까, 네. 싶은 도배면이고, 이렇게 도배사가 아닌 셀프 도배를 한 현장은 꼭 합지벽지가 시공이 되어 있더라도 전체 철거는 필수입니다. 예.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뭐, 기포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둘째 치고, 솔질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접착면이 뭐 전체적으로 바르게 붙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거든요. 뭐 도배하는 경우에 있어서 합지벽지 같은 경우는 저렴한 시공을 위해서 덧방 시공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은 덧방을 하면 안 되고 뭐 전체적인 철거를 꼭 해야 하는 작업장이니까요. 아무래도 시공비하고 예, 연관이 되는 부분이니까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주방 천장 같은 경우도 누렇게 지금 벽지가 네, 영상에 보여지는지 모르겠는데 누렇게 벽지가 지금 이연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철거를 또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이 상태에서 바로 덧방을 해도 됩니다만 네, 새로운 벽지에 바로 이염이 예,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네, 작업 상태의 방향을 네, 판단하고 이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도 덧방입니다만 뭐 도배사가 한 작업은 아닌 것 같고 여튼 본방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보시면 단열 벽지가 전체적으로 네, 벽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고요. 뭐 당연히 철거를 해야 하는 부분이죠. 네, 단열 벽지 위에 도배를 하면 안 되는 부분 앞서서 영상에서도 안내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결로로 인해서 네, 벽도 지금 살짝 젖어 있는 그런 상태의 느낌입니다. 뭐 합지 시공으로 임차 놓는 호수라고 해서 좀 저렴한 시공가를 원하시는데, 네, 뭐 저렴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철거랑 뭐 보통 요 정도 14에서 17평 내외는 2명 정도 인건으로 자재비 해가지고 견적을 내드리고 있습니다만, 철거가 불가피한 현장이기 때문에 네, 그거 고려해서 안내해야 될것 같습니다. 현장 현관 앞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네, 단열 벽지 붙여놨죠. 지금 보시면은 뭐 벽지도 들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를 딱 보시면 단열 벽지 위에 합지 벽지 시공을 또는 실크 벽지를 시공을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들뜨는 현상이 납니다. 이게 들뜨는 현상이 나는 이유가 이 단열벽지 면에는 네, 완전 비닐 제품이거든요. 실크벽지 같은 경우도 PVC 이제 재질이기 때문에 겉질을 뜯고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열벽지 위에 완전 비닐 제품 위에 이 합지벽지를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들뜨는 현상, 들떠 엎어졌다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들뜨는 현상은 네, 볼 수밖에 없어요. 도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시공 하자라고 보는 건데,
뭐 도배를 하면 안 되는 면에 도배를 했기 때문에 네 마주볼 수밖에 없는 네, 하자 모습입니다. 이렇게 들뜨는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 비닐 제품, 뭐 아크릴판, 네, 시트지, 실크 벽지, 겉지 제거 안 하고 그 위에 도배를 했을 때는 이런 들뜨는 현상의 네, 하자 요인을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뭐 뜯어보지는 않았지만 또 바로 또 외벽입니다. 뭐 보시면은 한 30cm가 안 되는 한 25전 정도 되는 벽체의 두께인데 바로 지금 겨울철에는 외부 온도, 네, 내부 온도, 온도차가 많기 때문에 결로에 유인이 가장 많은 네, 그런 외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단열 벽지를 해놨지만 뚫고 이제 현장에서 시공을 하려고 작업 준비를 했는데 벽체가 젖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벽체가 젖어 있으면은 저희 또 도배풀이 또 붙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네 단열 벽지가 붙어져 있는데 작업이 이제 연장선을 탈 수가 없습니다. 작업이 안 됩니다. 네, 작업을 하러 들어왔다가 결로가 심해서 네 젖어 있는 벽체에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뭐 또 열풍기로 한참 쐬서 말리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작업이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장 와서 살펴보는 게 뭐 그런 부분입니다. 전화 상담으로 전체적인 또는 대략적인 시공 가격을 안내를 해드리고 현장 와서 최종 견적을 내어드리는데 뭐 평형수만 듣고는 전화 상담으로는 견적 안내를 해드리지만 현장을 둘러봤을 때 네 이런 전화 상담으로는 체크를 하지 못하는 현장 상태가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은 현장 상태를 보고 최종 견적을 내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고요. 안방 같은 경우도 네, 생활 오염하고 곰팡이가 코너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창가, 창틀 하단. 네, 요렇게. 네, 요렇게 살펴봤고요. 견적 안내는 잘 해드려야 되는데 네, 고객님이 임차를 논다고 좀 저렴한 시공가를 원하셨는데 제가 요구하는 시공가를 맞춰서 의뢰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현장에 왔으니까 뭐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견적 안내까지 해드리고 오늘 현장 안내 마저 살펴보고 네, 시공하게 되면 시공 영상까지 연계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전 찐도배 같은 경우는 전화 상담으로 도배 이제 시공 견적 및 네, 작업 내용 등 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네,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으로 평형수 정도 안내해 주시면 네, 뭐 대략적인 시공 가격까지 안내를 하고 있고 이렇게 1차 방문이죠. 현장 와서 마저 정확하게 꼼꼼히 살펴보고 최종 견적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견적 안내를 해 드린 후에 이제 고객님께서 시공 의뢰를 주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1차 방문을 하여 시공 일정 상담한 후에 네, 시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업량은 보통 하루 일량으로 맞춰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대전 도배 시공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상담 주시면 또 안내를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대전 찐도배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